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질문해주신 분들이 많았던 제 헤어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 제가 최근에 샵에서 머리 탈색을 했어요.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윗부분이 너무 많이 끊기고 안쪽도 너무 많이 끊기고 특히 뒤통수 부분은 보이나? 아예 이렇게 자연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 머리털이 이렇게 상한 김에 집에서 홈케어도 할 겸 영상도 공유할 겸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살롱에 가서 케어를 자주 받는 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돼서 집에서 2, 3주에 한 번씩 해주는 스페셜 케어 루틴인데요. 아무래도 특별하게 하는 루틴이다 보니 사용하는 제품이 다소 많지만 제가 사용한 모든 제품을 다 쓰셔야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는 생략하시거나 혹은 저렴한 제품으로 대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극손상모이신 분들은 꼭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저는 지금 샴푸만 하고 머리는 그냥 바짝 말려놓은 상태예요. 이제 영양분을 꽉꽉 채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머리를 깨끗한 상태로 진행하려고 샴푸만 해줬고요. 맨 첫 번째 단계는 예전에 탈색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PPT를 물이랑 1:1로 섞어줬어요. 얘는 이제 모발에 이 끊겨있는 고리들이 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텅 빈 빨대 같았던 머리에 뼈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탈색이나 염색하기 전에 영양 공급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저는 평소에 케어할 때 자주 쓰거든요. 냄새는 뭔가 되게 찝찝한 냄새가 나는데요. 효과는 진짜 좋습니다. 냄새도 쓰다 보면 그냥 참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번 해줍니다. 뒤통수랑 정수리 쪽에도 많이 끊겨서 이런 부분에도 고루고루 뿌려줍니다. 예전 탈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해줘야지 흡수가 잘 된단 말이죠. 보통은 이제 전기모자 같은 거로 열 처리를 해주시는데 저는 전기모자 없어서 그냥 드라이어로 말려줬거든요. 말려준 다음에 고데기로 한번 눌러서 이제 완전 쏙쏙 먹게 해주면 더 좋지만 저는 귀찮아서 그냥 드라이어로만 뜨거운 바람으로만 이렇게 열 처리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들은 올라플렉스 0번과 3번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0번을 먼저 도포해줄 거예요. 사실 0번도 PPT랑 비슷하게 이제 모발에 끊겨진 고리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둘 중에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플렉스가 홈케어 위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별도로 열 처리 같은 게 필요가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쓰시기에는 올라플렉스가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은 느낌? 귀찮아도 좀 강한 효과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PPT가 좀 더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충분히 적셔진 상태고요. 이 상태로 10분 정도만 방치해주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토마토라도 꺼내 먹을까? 공사를 안 해? 토마토가 너무 차가워서 이가 너무 시려. 지금 12시 14분이고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줄 건데요. 이전에 썼던 제품들이 뼈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지금 쓸 3번은 좀 살을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아까 사용했던 0번 쓰고 나서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랑 얘랑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써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아낌없이 바를 거예요. 저는 트리트먼트나 홈케어 할 때 일단 제품을 전체적으로 좀 주무르면서 도포한 다음에 섹션을 나눠서 다시 꼼꼼하게 흡수시켜주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베이바이어슬기에서 클리닉 받았을 때 들었는데 평소에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 할 때도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흡수시켜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찮아도 더 뚜렷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컨디셔너나 린스 할 때도 머리를 굉장히 힘없이 조물조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머리도 지금 엄청 상했기 때문에 앞머리 쪽에도 트리트먼트를 하시거나 머리를 말리시거나 하실 때 뒤통수 부분을 간과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뒤통수만 엄청 많이 끊기고 상하게 되거든요. 두피에 안 닿는 선에서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는 앞면만 보니까 자꾸 앞모습만 신경 쓰는데 뒤통수가 막 끊겨 있으면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어요. 10분 방치하면 된다 그러는데 한 20분 정도 방치해두려고요. 10분이라도 더 두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영상 안 찍을 때는 막 30분씩도 두고 그냥 막 그랬어요. 이제 머리 감으면서 쓸 제품들은 그로거저스 인텐스 시리즈인데요. 저 이 제품들 진짜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머릿결도 머릿결인데 향이 진짜 엄청 고급스러운 향이 나가지고 머리 감을 때마다 진짜 막 되게 좋은 살롱에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그 다음에 쓸 제품이 이 마스크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손상된 모발 부위에만 트리트먼트를 바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두피까지 같이 케어해주는 제품이라서 그게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만큼 퍽퍽 아낌없이 발라줍니다. 얘도 이렇게 하고서 10분 정도 방치해줄 건데 뭐 그동안 양치하셔도 되고 핸드폰 만지작 만지작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10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헹궈내고 이제 컨디셔너까지 하면은 끝입니다. 저는 트리트먼트를 머리 감을 때마다 매번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10분까지 방치 못하면 한 5분? 아니면 양치할 때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헹궈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컨디셔너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1-2분 정도 방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양치를 하겠습니다. 타월드라이까지 마친 상태고 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이 뒤에도 엄청 많은데 엄청 다 끊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라서 모발이 좀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피 쪽에 한 20방울 정도? 여러 군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두피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데 얘를 또 너무 많이 바르면 얘가 약간 그 스프레이 많이 뿌리면 딱딱하게 굳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적정량을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제형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좀 두피가 기름지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 모두 다 잘 쓰실 수 있는 세럼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드라이할 때는 두 가지 제품을 쓸 건데요. 하나는 좀 산뜻한 제형에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트리트먼트를 쓸 거고 하나는 또 좀 오일리한 제형의 에센스인데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소량씩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듬뿍 발랐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이 얘네를 한꺼번에 다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약간 겉돌고 그냥 오일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얇게 꼬꼬꼬꼬 발라주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샵에 가면은 선생님들 꼭 이렇게 손바닥에 비벼서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그러면 저게 손에 다 흡수될 텐데 아,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손에 이렇게 비벼서 바르는 게 훨씬 더 좀 더 흡수가 오히려 더 잘 되고 다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한 두 번 정도만 펌핑해서 좀 더 오일리하고 좀 더 리치한 제품을 이제 좀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리치한 제품을 머리 마르기도 전에 발라버리면은 얘네가 좀 더 겉도는 느낌이랄까? 트리트먼트 같은 거는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막 아까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쭉쭉쭉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슥슥 내리면서 발라줍니다. 확실히 집에서 이렇게 홈케어 하니까 지금은 엄청 진짜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약간 두께감이 딱 생기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손상이 엄청 많이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실타래 같은지.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머리가 많이 튼튼해진 느낌이 납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잔디가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이 답이겠지만 밑에 부분은 좀 안상하게 앞으로 홈케어 열심히 하면서 관리해보려고요. 집에서 트리트먼트만 제대로 해주고 머리만 잘 말리고 자도 손상이 그렇게 심해지진 않거든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머릿결 건강하고 튼튼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